せっかくの機会ですから、たくさん勉強させていただくのはもちろんですが、主役の座も狙っていきたいところです。実力的にはまだまだなので、目標は高く努力はあるのみという感じですね。どのような役でもお任せいただけるよう精一杯励むのみでございます。最終日に皆様と良い舞台を作り上げます。リーコ町の有馬かなとして呼んでいただいたので、新人アイドル枠で数えられて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そこで収まるつもりはありません。私は役者でもありますから。劇団ラライの黒川茜で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인터넷방송으로진행되는무대의배역을뽑는오디션이지만단순한오디션이아닌경쟁형태의오디션하나의역할에배역은둘순수한성과로결정되는오디션하지만속을보면리얼리티쇼이번이야기의주인공쿠로카와아카네는저번같은실수를하지않기위해아리마카나에게지지않기위해각오를다집니다그때마지막참가자들인츠바사프로덕션방과후클라이맥스걸즈의손사치요코모리노르인재가회의실에들어옵니다리얼리티쇼에가까운만큼이번경쟁자들은아이돌도다소포함되어있는오디션인사를마치고자리를찾을때아카네옆이빈것을본두사람은그자리로향하고인사를나눕니다다른형태의공간에서혼자였던아카네무대경험이없는두사람다르지만비슷한공통의불안감을가진세사람은잠깐사이금방안면을트며친해졌네요구석에카나가신경쓰일때때마침들어온책임자와함께미팅이시작됩니다미팅이끝난후에비쿠마치차량이번오디션대부분이유닛단위인데보치마냥혼자괜찮냐묻는루비멤초는아카네가있으니상관없지않냐하지만카나는아카네랑친구놀이할생각따위없다딱잘라말하며아리마카나역시쿠로카와아카네에게지지않겠다는열의를불태웁니다시작된연극의오디션오늘부터연극이끝날때까지모든상황을촬영하며진행되는이번오디션은각연기자가배역이정해진것이아닌연극에등장하는모든배역을연기자가연기하는방식전반은모든역할을후반은주역결정후연극을상영하는방식으로전반오디션을통해결과를종합하여기획팀에서역할을정하고후반에는한배역에두명의연기자로나눠서마지막에두팀이번갈아가며상영하는방식으로진행이됩니다그리고오디션시작과함께당일처음부터돌아가는카메라카메라맨의이동을제외하면고정카메라로언제든촬영을하고있는상황이기에어느때도긴장을풀지못하고맡은역할하고있는역할이야기속의세계에계속몰입해야하는실시간오디션촬영참가한연기자들은본연극에등장하는역할을각자의기량으로계속연기하고몰입하여관객들에게계속어필하고세계를전해주어야만합니다안녕하세요에이전트카메리아君に仕事を任せたい。お忘れですか？私はすでに引退した身、その名も捨てたはずですが。残念ながら現役の人間たちは信用できなくてね。裏切り者をあぶり出すため。カメリア、君の力が必要だ。強引なのは相変わらずのようで。裏切りもそれが理由では？これは手厳しい。しかしまあ、君たちの仕事が成功すれば、我々は安泰だ。お？君たち？はじめましてカメリア。私はエージェントひまわり。ずっとあなたに憧れていました。どんな任務も一人で完璧にこなす。組織切っての天才。未だ引退を惜しむ声も多い。バディを組まないあなたと組めるだなんて。それがまさかあなたの復帰任務で私の初任務だなんて。本当に光栄で。ありがとうひまわり。初任務を祝してアドバイスをあげるわね。そういう話は合流地点までに追っ手を巻いてからするべきよ。あなたのバディもかわいそうね。こんなお荷物押し付けられて。それとも、せいせいしているかしら。
任務の失敗を口実に足手まといを処理できるもの。知ったような口を聞かないで。カメリアはクールだけど冷たくはないの。あなたなんかに語られたくない。あの人を一番わかってるのは私。来るわ、必ず私を助けに。そしてその時があなたの計画が終わる時よ。시작날의 오디션이 끝나고 아카네와 린제는 역할에 대한 분석과 반성회를 하려고 할 때 천재 배우 아카네의 실감나는 연기와 그 연기를 따라가는 린제의 기량을 보며 주위의 참가자들은 두 사람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현장의 에이스로 등극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참가자들과 친해지는 아카네, 한편 보치 카나에게도 점점 친해지는 사람이 한 명 생겼네요. 치오코의 경우는 계속 합을 맞췄던 카나랑 좀 더 반성회를 가지고 싶다며 아카는 카나 덕분에 맞출 수 있었다고 고마워합니다. 괜한 관계긴 했지만 이쪽도 어느 정도 친해지기 시작할 때 크루소의 부탁으로 치요코에게 활동 자리를 건네주러 온 카오, 주리, 나츠와 치요코네가 있는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카오가 어떤 이상한 아저씨랑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카오는 사과하지만 남자는 먼저 부딪혔으면서도 사과하지 않고 짜증을 내며 자리를 뜨니 카오만 불쌍해집니다. 그때 한 소녀가 다가와 카오 편을 들어주니 그 소녀는 루비, 그리고 넘어진 카오를 같이 일으켜주는 멤초. 다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순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의 노란 루비, 지금 그녀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방클거리 3명이라 당황합니다. 그리고 도와준 두 사람은 비코마치의 멤버들. 양팀 각자 인사를 나누며 여기 온 이유를 말하는데 카오네는 초코네한테 자료를 건네주러 온 길이었는데 자료가 아까 부딪힌 남자랑 바뀌어버린 상황. 중요한 자료였기에 바로 뒤쫓았고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돌려받게 됩니다. 이래저래 트러블과 해프닝을 겪으며 친해진 다섯 명, 모처럼 만나게 되었고 다른 멤버들도 교류가 있으니 이 기회에 다같이 모임회를 가져보자 제안하는 나츠와 원래 초코네가 전반 오디션이 끝나면 수고했음과 함께 다음 후반 열심히 하라는 의미의 모임회를 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인연도 나눴으니 비코마츠도 같이 하자고 제안합니다. ごめん、どうかした？そんなことないよ、私も緊張してる。だって負けるわけにはいかないから、頑張らなきゃ。オーディションお疲れ様会と本番頑張ってください会をやります。終わったらエントランスまで来てください。待ってます。전반오디션이끝난날카오네의문자를보고로비에서일행을찾을때세사람은모르는두사람이랑같이이야기중이었습니다. 린제랑 초코는 상황을 보고 있을 때 두 사람을 부르는 카오. 오늘 모임에는 특별한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 비쿠마치, 루비와 뱀초.이전날이래저래 해프닝을 겪으며 친해졌는데 거기서 바로 일기투합하여 모임회까지 같이 참석하게 된 것. 이번 모임회는 린제 초코뿐 아니라 비코마치도 참가했으니 카나를 위한 모임이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서프라이즈였지만 산 하나 넘었고 이제는 같이 나아가는 동료니 카나도 참가하며 수고의 겸 응원 모임이 시작됩니다. 노래방에서 놀고 식사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두 팀, 즐거운 시간을 공유하며 멤버들은 점점 친구가 되어가네요. 긴 오디션과 경쟁이 끝나고 드디어 발표되는 최종 결과. 주역카멜리아역의쿠로카와아카네, 아리마카나, 이들이 리더이자 중심으로 아카네는 A팀, 카나는 B팀으로 나눠집니다. 히마와리역의 A팀 에이카즈네, B팀 소노다치요코, 달리아역의 A팀 시이노미츠루, B팀 모리노린제. 발표된 팀의 멤버들은 이제 남은 기간 합숙을 통해 연기를 맞추고 무대를 완성시키는 것. 합숙 마지막 날은 영국 상영일로 내소로 진행되는 두 팀의 연기를 보고 시청자들의 투표로 최종적으로 우승팀을 뽑는 것이 남은 기간의 기획. それ私も混ざれるかな。はい、必ず責任を持ってやり遂げます。皆さんと一緒にいい舞台を作りたいので、至らないところはどんどん教えてもらえたら嬉しいです。
公演まで、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皆さんと協力して最高の舞台に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私一人の力では叶いません。皆さんの力を貸してください。支え合い、助け合って、より高いところを目指しましょう。最後まで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B팀은 카나를 중심으로 치오코, 린제,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합을 맞춰 무대를 완성시켜가지만 A팀의 경우 리더이자 메인 주연인 아카네의 완성된 연기 하나만을 믿고 아카네가 완성하면 자기들은 그걸 따라가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 아니 뭔가 다른 속내가 있는지 아카네를 고리시키며 떠넘기고 자기들끼리 행동을 하네요. 전반때 아카네에게 보인 행동과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 아카네는 계속 팀업을 위해 같이 무대를 완성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다른 이들의 반응은 아카네에게 넘기는 것을 넘어서 마치 그녀를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아카네의 노력에도 변하지 않은 팀의 분위기,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갑니다. 합숙 중반, 혼자 있는 아카네를 부르는 린제와 치오코, 오늘은 같이 목욕을 하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더 늦으면 욕탕이 닫히기에 서두르는 세 사람, 두 사람과 보낸 즐거운 시간 덕분에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내려앉은 아카네였습니다. 하이. ごめん、なんでもないの。本当に？二人に相談してみるのは。ダメダメ、千代子ちゃんもリンゼちゃんも B チームで頑張ってるんだもん。邪魔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自分で何とかしなきゃ。A팀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 카나. 현재 팀이라고 한들 전반 때는 배역을 두고 싸운 라이벌, 특히 아카네는 극단에서도 알아주는 배우인 만큼 그녀가 주인공을 차지하고 그녀가 리더로 있으니 그 주목과 빛이 질투가 난 다른 멤버들은 아카네를 무시하고 떠넘기기 식으로 방치한 결과 A팀은 현재 아카네는 고립된 상황. 카메라가 있기에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아카네는 천재니까, 아카네는 완벽하니까 라는 이유로 전부 떠넘기는 식으로 그녀를 무시하고 고립하고 있는 A팀. 그런 아카네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었던 린제와 치오코지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방송은 망하고 아카네 입장은 더욱 난처해지는 상황. 항상 카메라가 찍는다 한들 사각과 빈틈이 있기에 증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무언가 아이디어를 내는 린제. 린제의 아이디어는 카메라를 늘리자.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늘리면서도 출연자끼리 마찰없이 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방법. 각자 팀의 출연자 측에서 상대 팀의 오프나 리릭스하는 장면을 찍어 SNS에 올리는 식의 방식. 팀이라는 허들을 무너뜨리고 같이 즐기자는 가벼운 취지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고 조용히 아카네의 SOS 신호를 받아주는 린제. 덕분에 조금은 마음을 놓은 그녀에게 린제는 큰 조력자를 소개해줍니다. 원래 상담하는 게 힘들면 스케줄로서 만난다. 린제가 말한 조력자는 방클걸 멤버 전원이었습니다. 눈치와 트러블 없이 일로 만나는 거면 문제가 없는 법. 아카네는 지금까지 팀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감정과 생각을 토로하면서도 자신을 무시하던 그 아이들을 탓하는 게 아닌 팀으로서 같이 이 작품을 마주하고 멋진 무대를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탓을 하고 잘못을 따지는 것이 힘들면 오히려 아카네라는 존재의 메리트를 어필하는 게 어떠냐는 나차. 아카네의 가장 큰 특기이자 능력은 두뇌와 추리력, 그리고 배역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까지 겸비 거의 프로파일링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분석력. 아카네가 모두의 배역이 주목받을 수 있게 분석하고 플랜을 짜준다면 지금까지 정리한 자료와 함께 솔직한 마음을 전하는 아카네. 全員に 미세바가 되기를ように 演出 플랜을 組んでみた. 私は みんなと いい作品を 作りたい. そのためだったら 何でもする. 何でも言ってほしい. 今までこういう話ができなくてごめんなさい. でも
向こうのチームに負けたくない。みんなと勝ちたいの。だからどうかな。もちろん。うん、ごめん。どこのことかな、教えて。根本的な解決はしていないのかもしれない。だけどこれでようやく戦える。합숙의마지막날드디어시작되는연극세사람의무대를보기위해찾아온비코마치와방클걸멤버들카나린제치오코뿐만아니라아카네하고연을나눈멤버들은네사람의무대를기대하며객석에앉아시작을기다릴때큰소리와함께치오코가발판아래로떨어지는사고가발생합니다갑작스러운트러블세트가무너지며추락한충격으로인해치오코는큰부상을입게됩니다무대에설수없을정도로큰부상 A팀 히마와리역인카즈네에게대타를부탁하는연출가지만 B팀이랑 한번도맞춘적이없어무섭고실패할것같다며그것이방송으로나가는것이싫다며거절하는카즈네대본과무대를수정하면기획에까지어긋나기에이대로면 B팀의연극을중단까지해야하는상황그리고그상황을마치치오코탓으로돌리려는현장의분위기평소온화한프로서도자기담당아이돌탓으로돌리는행위에는화가날수밖에없었기에항의합니다どうしよう。私のせいで台無しになっちゃう。落ち着いてください、千代子さん。そうよ、あんたのせいじゃない。事故なんだから。でも足、固定すればどうにかならないかな。本番中だけでも。バカ、本業忘れたの？今日だけ動ければいいわけじゃない。明日からだって仕事は続く。だからリンゼの言う通りよ。落ち着きなさい。ごめん、ごめんなさい。わかってるの。でも こっちだってわかってるわよ。私だってそうなるわ。はい、だからこそ止めねばならないのです。あんたが一番そうでしょ。誰かに同じことが起きたら身の一番に。心配しないで、こっちは大丈夫だから、とか言うタイプでしょうが。でもみんなの機会を奪っちゃうかもしれない。千代子ちゃん、二人が助けてくれたみたいに、私も力になりたい。今の私にできること。千代子ちゃん、私、あかね。どうぞ。急にごめんね、千代子ちゃん。ひまわり役、私にやらせてもらえないかな。はい。A팀의연극을위해자신의배역뿐아니라다른배역까지전부조사하고대본까지외운아카네다른아이들의기회까지뺏는것은치오코의탓도아니고그렇기에치오코가전부짊어질필요가없다며방송쪽으로문제가없다면자신이직접대타로나서겠다고합니다총책임자역시중간에그만두지않은조건에서아카네가대타로서는것을허락해줍니다그러면서 A팀도 B팀도 양쪽 다 성공시키자는책임자아카네는 A팀도 B팀도 치오코의마음을 가지고 양쪽 무대에 오릅니다 A팀의 무대가 끝나고 짧은 휴식 시간 아카네는 B팀 무대 준비에 들어갑니다그러면서내속에서는계속히마와리의특징과행동을되뇌이며아니치오코의모습을머릿속에넣어가며어커르이무드메이커
気配りが上手。周りをよく見ている。代役が決まった時の反応、任せる側としての覚悟、あの責任感の強さはどこから。せっかくはっきり勝負がつくかと思ったのに、こっちのチームにもあんたがいるんじゃ無効試合ね。確かにそれは残念。正々堂々かなちゃんとやれるの楽しみにしてたのにな。でも今回は一緒に頑張ろうよ、かなちゃん。同じチームになれたんだし。あんた、それ千代子のつもり？かなちゃんたちが一緒に練習してきたのはただのひまわりじゃなくて千代子ちゃんのひまわりでしょ。だったらそうならないと代役全うできないもん。あっそ、そんな突拍子もないことして下手くそだったら容赦なく出番食うわよ。困るな。ねえかなちゃん、忘れちゃダメだよ。チームごとでの勝敗はつかないかもだけど、私たちが二人ともカメリアをやるのは変わらないんだから。かなちゃんより私がうまいってちゃんと結果が出ちゃうんだよ。千代子はそんなこと言わないと思うけど。いけない、本音が出ちゃった。役の落とし込みが足りないんじゃないの？この様子じゃ本番も思いやられるわね。そういうのは本番が終わってから言って。まあ言わせないけど。行くわよ。うん。心配しなくてもいい。あなたは優秀よ。私が背中を任せるんだから。カメリア、ここで飛び跳ねるようなら撤回するけど、私の判断が間違ってたなんてことにしないでくれるわね。行きましょう。そうね、どこまでも。私のバディ。그들의무대를보며마음속으로책임을느끼는치요코물론트러블은치요코가원해서생긴일은아니지만결과는자기때문에생긴구멍으로누군가의찬스를날릴뻔했고누군가가그구멍을메웠다는결과뿐그녀의잘못이아닌걸아는푸르서지만자신의책임을마주하는치요코에게무책임한소리를할수없었습니다프로듀서さんいただいたお仕事に穴を開けてしまって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みんな優しいからそう言ってくれます。でも違うんです、私がやるはずだった仕事を誰かにやらせてしまっているのは事実ですから。現場に迷惑をかけて用意してもらったチャンスを棒に振って、今日の私がしたのはそういうことです。
今日のこと。ご迷惑をおかけしてしまって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台無しにしてしまったって本当に怖くて、でも素晴らしい舞台にしてくれたみんなのこと本当に尊敬しています。あかねちゃんにも改めて感謝を伝えさせてください。代役引き受け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芝居は私の本業だもん。一番頼りになる人でいたかったから役に立ててよかった。それに私はチャンスをもらっただけだよ。迷惑なんてかけられてないな。そっか、でもありがとう。1년 만에 돌아온 최애 아이 샤이니걸즈 콜라보 이벤트 액터즈. 작년에는 스트레이라이트와 비쿠마치의 대결을 다룬 이야기에서 올해는 방가우 클라이맥스 걸즈와 비쿠마치 이야기, 거기에 배우 쿠로카와 아카네까지 등장해 멤버가 풍성한 스토리에 카나와 아카네 두 사람의 저점을 가지고 있는 연극이라는 소재로 아카네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주제는 배역을 두고 다루는 경쟁 스토리로 작년 벨즈 오브 스리다 스트레이 매치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점이라면 서로의 경쟁보다는 같이 배역을 잡기 위해 경쟁하면서도 하나의 목표, 연극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는 스토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액터즈는 작년 벨즈 오브 스리다 스트레이 매치보다 만족스러운 스토리였습니다. 스트레이 편의 경우 거짓말을 하는 업계라는 배경으로 거짓말을 하는 유닛끼리 뭉쳐서 경쟁을 하면서도 서로 정반대되는 캐릭터성을 가진 멤버끼리 이런저런 뒷이야기를 거쳐 친해지는 가벼운 이야기였다면, 액터즈는 아이돌이 아닌 캐릭터 쿠로카와 아카네라는 특이점이 등장과 함께 최애 아이 속에서 주로 보여주는 업계인들이 서로를 바라보거나 생각하는 시선에 대한 묘사와 인간성을 표현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밝고 힘넘치는 치오코의 마음을 깊게 투영했고, 나아가 방클걸 멤버들 특유의 사람 좋은 분위기와 마음으로 갈등을 극복하는 스토리는 좋았습니다. 특히 개개인의 묘사, 그 중에서도 주연인 아카네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잘 묘사를 했는데, 콜라보 스토리다 보니 역시 그쪽 계열의 캐릭터를 밀어주는 쪽으로 흘러가는 식의 이야기는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시나리오의 주역 4인이었던 주요 4인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묘사함으로써 콜라보 시나리오라는 제안 속에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여주었다는 게 개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캐릭터의 각각의 설정과 개성을 잘 살렸고 짜잘한 개그와 친해지는 이야기는 정말 좋았으며,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아카네였던 만큼 아카네의 캐릭터성 그리고 특징과 설정을 가장 잘 살렸죠. 배역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그 장면을 샤니에서 보니 소름이 돋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장면은 역시 아카네가 치오코에게 몰입했을 때였던 것 같네요. 최애아이 1기 제3장 연애 리얼티 쇼에서 컨셉을 가지기 위해 아이를 분석하고 아이로 완전히 빙의했을 때 그 장면 진짜 소름이 돋았는데, B팀의 히마와리는 아카네가 아닌 치오코랑 맞춘 히마와리였기에 그거에 맞춰 치오코에 완전히 빙의하여 무대에 오르기 전 목소리 톤이나 말투가 치오코스럽게 변하여서 치오코에 몰입하는 아카네, 컷신까지 있었으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이번 2차 시나리오는 힘을 팍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심이 연극이었고 메인이 그 네 사람이라 나머지 방클걸 멤버나 비쿠마치 멤버는 조연으로서 활약하는 정도였고, 치오코의 경우는 막판에 아카네를 밀어주기 위해 희생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요. 이번 콜라보 기획 중 스토리 외적으로 가장 좋았던 건 역시 다른 카드로 억지로 스토리 중간중간 연동을 안 넣었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벨즈 오브 스리다 스트레이 매치는 대결 멤버 간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차 콜라보 때 나온 B시리즈의 카드가 필수였고, 그중 루비와 카나는 이번 2차 콜라보로 복각했다 한들 콜라보 한정이었기에 뽑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스토리였는데, 이번 액터즈는 아카네가 아이돌이 아니라는 점을 반대로 이용해 프로듀스 카드가 아닌 시나리오 자체에 힘을 실었고, 부족한 부분은 보상 서포트 카드인 액터즈에서 전부 이해할 수 있었으며, 그 뒤는 거의 후일단처럼 흘러갔기에 2차인 인카드는 굳이 억지로 뽑을 필요는 없어서 만족했습니다. 참고로 본 영상은 아칸의 서포트 카드 에피소드 첫 번째 편인 첨재와 범죄까지만 다루고 있기에 후의 이야기는 따로 감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